오늘 우리 불자님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죠? 예. 뭐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범어사에서 서울 불광사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출퇴근을 하다가 보니까 본사에 와갖고 잠자는 시간은 하루 아니면 이틀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일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한 95% 이루어졌으니 이제 오늘은 제가 부모사 내려와도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부모사 모든 대중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 관음제일 법회가 제가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던가 아무리 찾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시 법문하는 것 중에 불에 들어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고 하는 그 법문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인 제가 중국서 공부할 때 소각사락하는 그 절에서 원옥극근선사의 답이 이후에 심장이 답이 되지 않고 심장에서 밝은 광명이 소각사 내 절에 비춰서 대중들이 답이 하는 중에 죄를 치우고 보니까 심장만 타지 않고 광명의 빛을 비추면서 거기에서 살아서 움직이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관음제일 법회 때 한 것 같은데 들었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지금 거기는 같이 공부하던 중국 스님이 이제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원옥극근선사의 그 사리탑을 칭견하려고 온다고 한국의 스님이 여기 와서 정진하다가 갔는데 언제 한번 또 오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는 한번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공부할 때 같이 선언해서 정진하던 중국 스님들은 마음을 열면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믿어요. 마음 안 열면은 몇 년 있어도 마음 열지를 않아요. 아, 거기까지 했구나. 그러면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걸 이야기하면서 거기까지 했는가 이것도 했는가 모르는 부분이 우리나라 스님도 일본에 가서 통도사 사리를 반환받아 올렸고 사명스님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것도요. 했습니까?
아, 그것도 했구나. 그러면 내 기억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글 갖다가 했나 안 했나 이러다가 보니까 관음경에 나타나 있는 원문이 바로 어느 부분인가 하면 야기오치시 관세음보살 명자 하면은 스립대화라도 불에 들어가더라도 화불능소하나니 불이 태우지 못하나니 유시보살의 위실력고며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기도한 공덕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그 관세음보살 하는 명호를 끊임없이 독송을 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모신 법당에서 108배 한다든지 1000배 한다든지 2000배 3000배 만배 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이 나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하는 실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의 원호극간순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명스님에 대한 말씀은 이제 내가 드린 것 같으니까 혹시 안 했나 싶어서 찾아봐도 네, 아는 스님이 그런 법문 스님이 한 적이 있느냐 하길래 있다고 했더니 자료를 돌랐고 해가 내가 그 스님을 주고 없어. 오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수천 수만 년 전에 어떤 이름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까? 안 했죠. 그거는 안 했을 거야. 왜 안 했는가 하면은 그거 다음에 원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야귀 대수소표라도 칭기 명호하면 적득 천처하며 관세음보살 그 보문품에 그 단어 있죠. 그 문장 이제 그거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 그 내용이 만일에 큰 물에 빠져서 떠내려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호를 한 번이라도 부르면은 그 물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 가지 않고 물이 얕은 물가로 떠내려 가서 물가에 당도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고문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수천 전생에 어떤 몸을 받아가지고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아왔는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관음전에서 기도하는 그 존상이 관세음보살님인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앞에 존상으로 모시게 된 현재에 이르게 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나타난 지역으로 내 중국에서 공부할 때 찾아갔어요. 그 지역이 어딘가 뭐 중국 사람들 링포라고 하는데 영파라고 하는 자리예요. 혹시 여기에서
보타나카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있으시죠? 그럴 때 어디에서 배를 타고 갔습니까? 모른다. 일본 사람들은 여행 가면은 뭐마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앞에 인소라는 가이드가 깃대 들고 가면은 깃대만 보고 따라간대요. 어느 길로 어디로 갔다 하는 거 모른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성지순례 갈 때마다 어디에 무슨 법당이 있고 어디 법당이 있으니까 그 참배해야 되고 다 들어오고 온대요. 바로 중국 남부의 바닷가에 영파락과 하는 부두가 있어. 그 영파락과 하는 부두가 있는 그 마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면 살 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내 식구, 내 식구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주민들도 다 같이 사는데 그 속에 한 집안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어제 밤에 와가지고 컴퓨터로 그놈을 알리기 쉽게끔 이래 찍었는데 프린트 받았습니까? 저 원주실에 가가지고 호통을 치고 받아와요. 빨리 어서 가 복사해갖고 여기 갖다 놔라 했는데 어디 갖다 놨는데 없어요? 다 나눠주라고 했거든.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봐요. 저는 법회할 때, 강의할 때 꼭 법회하고 강의할 때 요점을 프린트해가 줘요. 지금 서울 불광에서 6월 13일부터는 제가 붙잡혀 올라가가지고 사형사대들한테 지금 정상회복이 한 95% 법회가 이루어지고 절이 돌아가는 거라. 그랬기는 내가 어제 밤에 내려왔거든. 그렇게 나눠줘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 그러면 법당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대. 맞죠? 연세 드셨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 아. 저는 이 자리에도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되도록 전부 제가 엮었으니까. 없어요? 단상에? 단상이 어디야? 아, 그거요. 저 보살님들 드리세요. 그러면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그리고 요 한 장을 가지고 가고 부족하다고 더 빼돌라고 그래요. 한 장만 가지고 가가지고. 한 장만. 네. 한 장씩 쪽쪽쪽 나누세요. 아이고야. 어제 저녁에 내가 밤새워가지고 내가 작성한 건데, 한 장씩만 가지면 돼. 예. 네. 집에 또 처사님 갖다 준다고 두 장 가지지 말고. 예. 네. 아이고. 아, 그냥 한참에 주면 한 사람 뒤로 자꾸 나누니까 한 사람이 나눠주려고 하면은 안 돼. 몽땅 다 줘. 아이고, 더 배워야 돼. 아이고, 몇 번 뺐어요? 예? 아, 70명. 아, 여기 지금 100명이 넘겠는데. 100명이 넘죠? 그래서 100명이 넘는다고 해야 돼. 어.
기억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말만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복사회가 올 때까지 조금 해나갈게요. 예, 그 내용에 보면은 제일 위에 야귀 대수 소표라도 칭기 명호하면 적덕 천처하며 그래 대가 있죠. 한문도 대가 있죠. 그 한문이 바로 팔만대장경의 법화경,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그 속에 25품이라고 하는 25번째 그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문장인데 그 한 문장 그걸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밑에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는 바가 되더라도 물 건너가다가도 되고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다가 떠내려갈 수도 있고 있으니까 그의 가는데 그 가는데 드디어 그 뭐 거기자 써놨는데 관세음보살을 가르치는 말이다 가로 넣어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은 곧 물이 옳지 맞네. 아유 한 장씩 나눠주지 말고 뭉뚝뭉뚝 이렇게 뒤로 나누라고 들이세요. 혼자 나눠주는 게 빠른 게 아닙니다. 아유 빨리빨리 나눠주고 이쪽에도 빨리빨리요. 세상에 세상에 종이 아낀다고 아까 70부 뽑았답니다. 사람은 100명, 200명이 왔는데. 예. 예. 자, 거기에 보면, 조의와 소기의 예이다. 요래 써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수천 년 전에, 어떤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큰아들의 이름은 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수천만 년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관음전에 가면은 나 관세음보살님으로 우리에게 화연을 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였냐 하면은 대세지 보살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세지 보살의 전생의 이름은 속이고 관세음 보살님의 전생의 전생이라고 하면 여러 수천 년 전생입니다. 전생에 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짓더라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사회 가면 하나 이름 짓는 철학광 한 거 있죠. 그 가서 돈 돌락하는 대로 다 주고 이름 짓죠. 수행한 스님한테 이름 지 돌락하면 하나 이런 안주도 지어줘. 그렇게 좋은 스승을 놔두고 그런 데 가가지고 돌락한 대로 주고 이름을 지으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멍청이 아이가? 스님이 짓는 이름은 일체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는 운으로 짓는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름이 여기에서 조이라고 됐습니다. 조이라고 지는 조자는 일찍 조자예요. 이자는 이별할 이자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이별한다 요 말입니다. 그런 이름으로서 이름을 부르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운이 가겠습니까? 일찍 부모를
여위는 운이 그 사람에게 자꾸 주어집니다. 저쪽에 안 받았는데 저쪽 손돕니다. 예. 묻지 말고 그냥 줘버리세요. 여, 이쪽에 안 받은 분 있습니까? 없죠? 자, 이쪽에 안 받는 사람 손 드세요. 예. 손 드세요. 이 보배라, 보배. 이 보물이라. 지금까지 보무사 법회와도 이런 보물 받아봤습니까? 못 받아봤죠? 그게 내가 고맙죠? 아이고. 제가 스스로 우리 불자님 옆구리 찔러가지고 박수 받는다. 아이고 참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서울 불광에서 법문하면서도 웃다가 볼일 다 봐요. 하나도 조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내 불현된 거 다 받아가고 난 좀 모자라는 분은 아는 친구 주겠다고 또 더 돌라고 해. 그 내가 또 더 주라고 해. 그러기에 사무실에는 스님 바빠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절에서 좋은 일 하면서 바빠 죽으면 극락세계 간다 이랬어 내가. 에? 나쁜 일 하다가 바빠 죽으면 어디 가는 거 압니까? 아이고 더 아이고 보살님 있네. 이제 다음에는 여기 올라와서 법문해야 되겠다. 예. 자, 그럼 몇 달 읽어볼게요. 중국 남부의 바닷가 영파라고 하는 지방에 장사꾼인 아버지와 현모양처인 어머니, 큰 아들, 뒤에 6이라고 쓰는 거는 6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작은 아들, 3이라고 쓰는 거는 3살입니다. 이때 부모님을 잃게 되니까 이름을 갖다가 큰아들은 조이, 일찍 쫓아 부모와 이별할 잇자고, 동생은 속이, 속자는 빠른 속자, 고 속버섯 할 때 그 속자입니다. 빨리 부모를 이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어머니 돌아가셨죠. 어머니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뒤에 내용 읽어볼게요. 자, 글자는 보입니까? 나는요 글자를 좀 작게가 잘 안 보일까 싶어서. 왜? 조금 키우려고 하니깐 종이가 두 장이 들어가. 그러니깐 원주실에 내가 살림 살아주려고. 그러니까 한 장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니깐 이걸 글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 치호스님이 법문할 때 자료 같은 거 만들어 줄라고 할 때는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인쇄해 둘라고 원주실에 부탁을 미리 해놓으세요. 내가 부탁을 하면 원주실에서 스님이 원주실 그들 내겠다 하면 안 되잖아. 내 식구가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말입니다. 큰아들 6살에 작은아들 3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3살짜리가 크도 기억을 하겠습니까? 6살짜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관음 제일날 오셔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법문을 안 빠뜨리고 들으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맨날 듣는 그 법문 뭐? 극이지. 극하면 안 돼. 한 시간 동안 법문 듣는 내용 중에 한마디라도 건질 거 있으면은 얼마나 그날 복을 받는 건지 모릅니다. 내가 강원이라고 하는 성가대학에서 4년 동안 8만 대장경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국대학교 역경원에 가가지고 행사 8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역경원 역경사로서 번역하고 이래 하면서도 강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 건졌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내가 건졌는가 뭐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성 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 건진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나 원효 스님한테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마명보살께서 법문하신 대성 기실론이라고 하는 걸 더 알기 쉽게끔 주석을 다고 설명을 하고 한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우리나라 신라 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참선할 때는 이런 이런 경지가 나타난다. 했더니 이 경지가 올바른 경지인지 올바르지 않는 삿된 경지인지 분명히 판단을 해라고 하는 법문이 한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없어서는 안 될 선방에서 참선 수행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 건진 기입니다. 가운에 있으면서 건진 거 대표적인 게 그게 하나예요. 관음제일날 오셔가지고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법문 이런 것 듣는 거 다 그거 뭐 그렇고 그렇지. 그렇고 그렇지 하면은 그분은 살아가면서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밖에 안 돼. 그럼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자한테 붙들려가지고 홀깨가지고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사자가 나를 잡으러 딱 왔다 그러면은 내가 그 법문도 내가 이어서 전에는 했을기라. 귀신이 통곡할 노릇이다 하는 법문 했죠. 에이, 이거 한 번도 예 가는 분이 없네. 안 했나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가는 게 있죠. 이게 중국의 영관사라카는 절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된 출처가 거기 있어요. 그 절에 거기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 자료 수집하고 다 했었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사자가 와가지고 그놈 이제 올 시간이 됐으니까 잡아오라고 염라대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잡으러 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절에 수행하던 원주스님이라 원주스님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 원주스님이 참선을 얼마나 많이 한 스님인지 몰라. 그게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원주스님이 그래. 나한테 일주일 동안의 여유만 주고 일주일 후에 와서 나를 잡아가거라. 내가 그러면 잡혀갈게. 그러면 내가 우리가 둘이 사자가 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물어보고 염라대왕이 일주일 시간 주라 하면은 우리가 안 올 끼고 아 필요 없어. 당장 가 잡아오라 하면 내일이라도 오겠다. 감히 갔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오니까 일주일 여유를 준 거야. 그 일주일 동안에 화두를 잡고 정진을 해 들어갑니다. 원주소인 맞기 전에도 선방에서 얼마나 화두 정진을 열심히 하신 스님인지 몰라. 그 절에서도 진짜 대선사라고 불러짓던 분이었더라고 가니까. 일주일 후에 잡으러 와가지고 잡아서 갈라고 하니까 사자의 눈에 그 스님이 안 보여. 몸뚱아리는 자기 앞에 있는데 몸뚱아리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혼, 그거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몸뚱아리 이거 염라대왕이 잡아라고 안 했어. 그놈은 혼을 빼오라 그랬거든. 그놈 마음을 빼가오라 그랬거든. 아무리 찾아도 스님이 없어. 몸뚱아리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법당 대청마루에 두 사자가 두 다리를 뻗고 앉아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십수년 동안 여러 몇천 년 동안 사자 노릇을 하다가 귀신이 내가 통곡을 하네. 통곡을 하네. 어떻게 내 눈에 안 보이느냐고 통곡하네. 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세미나죠?
그거는 또 다음에 또 하자고. 오늘은 관세음보살 하는 기라. 그 오늘, 예? 귀신이 뭐야? 귀신, 예? 귀신이 꽃감 먹어? 아, 고칼로로. 아, 그래, 그 말이다. 그게 중국의 염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아, 그래가 내가 간 김에 그러면은 이어서 3일 동안 내가 나도 참선 좀 하고 가도 되겠나? 그러니까 정식 방구를 드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선방에 저 말석에 꼭 빈자리가 있어라. 그래서 3일 동안 앉아가지고 3일 동안 졸다가 왔어. 조는 것도 어떻게 조느냐? 우리가 참선할 때 도대체 내가 누구인고 하는 것이 이목고 한다고 하죠. 이목고 그 조란가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화두가 이목고하니 좋으니까 그러면 이 하지 말고 저 하면 돼. 저 먹고 그 이목고 하니까 이쪽을 넘어가고 졸다가 저 먹고 가니까 또 이쪽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안 넘어가기 위해서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먹고 하랬기니 이먹고하고 저먹고하고 두 개로 합치면 이가 이저먹고 졸음 안 오죠? 그래 3일 동안 그 졸다가 왔어. 그 자료 구하러 가가지고 자 그걸 다음에 또 하고 그것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현모양처럼 착하게 사른 공덕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바로 천상인 제석천에 태어나서 제석천왕을 모시게 되었다. 그런 걸 모시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사꾼이었는데 장사로 가려니까 어린 두 아들을 두고 장사로 못 가잖아. 그러기에 우선에 장사하고 먹고 살만 지금 대가 있는 거는 1년은 살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이제 두 아들을 키우고 집안 단속하고 하는 거야. 아버지는 약 1년간 자식을 돌보면서 살다가 그 마을에 사는 그 센 과부와 재혼을 하였다. 하지마지. 그렇게 한 마을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뭐냐? 과부니까 또 이거는 뭐? 얼마나 거세길래 본 남편도 잡아먹고 난 다음에 과부가 됐겠나? 와, 내가 같으면 이거 가지 말았고 내가 갈 긴데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해줄 긴데. 아버지는 가족과 집안의 재산을 부인에게 부탁하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인 아닙니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사를 떠나야 했고 남편이 장사로 떠나고 나서 부인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노총각과 태풍의 바람이 나서 과부로 있다가 시집 가니까 그러고는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 기가 차죠. 왜 말이 없어? 이 말이 없이 있는 게 지죽은 듯이 고요하다고 하거든.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죠. 곳간에 양식을 부잣집에서 많이 사놓고 해놓은 지들이 거기서 슉 먹고 배가 부르니까 밤에
마당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저기들끼리 노는 거야. 놀면서 저거들이 하는 말이 낮에 되면은 마당에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많이 그랬는데 밤이 되니까 이 집 마당이 지 죽은 듯이 고요하네. 시들이 이랬답니다. 말이 거기서 나왔어. 아이고 나온 말도 어디에서 내가 주셨는지 많이 죽기도 주셨어요. 바람이 나서 자식과 집안 살림은 팽개치고 외도하면서 살다가 이제 정이 들었다. 그러게 노총각과 도망가기로 하고 집과 재산을 팔고 두 자식을 약초로 혼을 하여 잠에 취하게 만들어. 이 말입니다. 약초로 혼을 했다는 거 아시죠? 한약방에 가면은 우리 피부병이 있는 사람, 기관지 안에 병이 있는 사람, 속에 병이 있는 사람은 한약으로 치료하는 것 중에 가루약을 만들어 뭉쳐가지고 그놈을 방 안에 화로불에 묻어놔. 묻어놓으면 그것이 화로불에서 천천히 다 들어가면서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나는 그 연기, 약기운이라. 그것이 방 안에 가득 차면은 방에 자던 사람이 호흡을 하면은 그 약기운이 들어갑니다. 이걸 훈이라고 그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한약방 가서 물었어. 훈이라는 게 그런 거 맞나? 뭐래. 스님은 어떻게 압니까? 묻길래 내가 도사다 이랬지. 네. 그래 총각의 고기 잡는 노총각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총각의 고깃배에 태워서 바다로 배를 띄우고 두 사람은 도망을 갔다. 그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거 아니고 바다. 그 영파가 부두니까. 그랬다. 두 형제는 잠에서 깨어나 살펴보니 잠에 취해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 배에 탔는지 어디에 탔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 배는 갔다가 그 영파 부두에서 밀어 떼어버렸어. 파도에 밀리가 가는 거예요, 이제. 망망대해에 조각배에 띄워져서 잠잤던 것이었고, 누구는 두 형제는 그 있긴 해. 배에 실려가지고 바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파도에 밀려 배는 작은 섬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섬이 바로 보타산과 낙가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의 성지가 보타낙가산이라고 이야기 들었죠? 거기 가면 곧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가지고. 보타산이 있고 낙가산이 있습니다. 보타산에는 절을 많이 지어놨고, 낙가산에는 거기는 바위뿐이에요. 예, 내려. 산에서 열매와 풀뿌리와 바닷가에 파도에 밀려오는 해초를 해초로 허기를 채우다가 양지 바른 바위 위에서 속옷에 다음 생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자고 두 형제는 원을 세워 혈서를 남겼으니 중간에 말을 더 쓸락 하니까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빼먹었어.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지고 맨날 며칠 산에서 열매 따먹고 풀뿌리 깨먹고 나무뿌리 깨먹고 바닷가에 내려와가지고 파도에 밀려오는 해초 이런 거 먹고 살다가 이제 겨울이 오니까 추워서 이제 동사가 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지 바른 바위라고 내가 요래했었어요. 거기에 두 형제가 이제 원을 세웁니다. 우리가 금생에는 어머니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장사 떠나고 새 어머니 맞았는데 새 어머니는 배에서 잠을 깨보니까 집이 아니고 바다 한복판이야. 어머니는 흔적이 없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우리는 버림받은 두 형제가 되었으니 다음 생에는 우리는 어떻게 원을 세우고 살자 하는 걸 원을 세웁니다.
그 원을 세운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관세음보살 본문 풍경 안에 32형신, 33형신 가는 것 그 내용이에요. 그냥 읽는다고 그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번역하면서도 내가 눈물이 흘렀고 그것을 스님들한테 강의해 주면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이 원고 작성하면서도 어제 저녁에 눈물이 흘렀어. 왜? 내가 그렇게 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경을 볼 때도 빠져들어야 돼. 기도를 할 때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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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 다섯 자에 내 몸과 마음이 빠져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념연불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누가 늦게 오는 분이 관음전 문 열고 들어올 때 삐그덕 하고는 소리가 들리니까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마음에는 누가 들어오나 누가 들어오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일념연불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연불을 할 때 내가 연불 속에 빠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빠지고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후회스러운 것이 눈물로서 성화대가 나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신앙의 법문은 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속옷을 벗어가지고 다음 생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관음경을 제가 관제일날 법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차게 욕구지 한 것도 안 잊어버리고 찾아냈으니까 내가 연결이 되어 나가면서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할 때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관세음보살이 돼가 있으니까 어느 외로운 사람이 나를 불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음제일날 오시면은 관음전에서는 관세음보살님 이름을 우리는 누구나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음성이 어디까지 들리는가 하면은 본신인 백이관음의 마음속까지 울려퍼지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백이관음 관세음보살이 누가 어디에서 내 이름을 부르나 하고 관세음보살의 진실한 백이관음의 본신이 범어사 관음전에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마음속에 관해봅니다. 저분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나 하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몸은 진리의 자리인 그 자리에 있지만은 관세음보살의 직관력의 마음이라 하는 그걸 우리가 직관력을 삼매라고 합니다. 선정이라고 해요.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진리의 세계에서 이 화연의 세계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산시라고 하는 범어사라고 하는 관음전에서 나 이름을 부르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분은 마음을 선정의 힘으로 삼매의 힘으로 나 이름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코드를 꼽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 결혼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자식이 없으니 아들도 좋고 딸도 좋다. 그런데 아들 주면 딸보다는 더 좋지. 어떤 마음이든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는 그 사람이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딸을 가지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불러서 부르는 그 음성이 관세음보살의 본신인 진리의 마음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들이나 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화연으로 나타내준다. 성문이 될려고 하면은 성문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중간 부분에 가면 있죠. 그것이 32가지 또 하나를 더 분리해 놓으면 33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32응신, 33응신 하는데 우리가 염불하는 속에 들어가면 삼리응 이렇게 나옵니다. 삼리응 나오죠? 삼리응 가는 거는 니익 하는 거는 일을 갖다가 32응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세 번에가 하나 더 나오면 33응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조의와 속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안에 속옷을 벗어가지고 두 형제가 열 손가락을 각각 깨물어가지고 혈서로서 선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잃고 아버지 장사 떠나고 새어머니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외로우니까 우리같이 외로운 사람이 다음 후생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관세음보살이 되고 대세지보살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주자. 원을 세운 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32, 33 응신의 내용이고 됐죠? 그렇죠? 지호스님 이야기 들으니 잠 안 오죠? 오늘 잠 오면은 안 돼. 내주 이 세상 하직하고 곽에 들어가가지고 코가 비틀지둑 자면 됩니다. 그거 자는데 누가 안 깨우든. 두 형제가 목숨을 거두는 순간 천상에 계신 어머니는 제석천왕의 위실력을 빌어 두 아들의 영혼을 거두어 천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갔습니다 하다가 너무 간지러워가고 갔다 이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장사하여 얻은 돈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집은 이미 남의 집으로 되었고 두 아들은 없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다가 어떠했겠나? 이랬었습니다. 좀 간지러워가지고. 그 길로 아버지는 미친 듯이 자식을 찾아 동분서주하면서 아이고 한문 이거 한글로 안 바꿨다 내가. 아이고 한문을 이래 많이 좀 써가지고 하니까 그래 스님 지가 한문한다고 어? 우리는 한글도 근근히 아는데 이래 하는 소리가 내게 와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이거 미안합니다. 소문을 들으니 고기 잡던 배사공 총각과 바람이 나서 떠났다고 하기에 마을 가까운 섬을 찾다가 마지막 섬인 보타산과 낙가산에 가서 그 섬을 샅샅이 찾는 중에 두 자식에게 옷을 갈아입힌 옷과 이제 장사 떠날 때 입힌 거예요. 신발과 그 옆에 이제 유골이 두 유골이 있는 거예요. 유골을 발견하여 살펴보니 이랬는데 그 살펴보니인데 살피니 예. 그게 보자마 빼보면 살피니 하면 되는데 그걸 빼든지 안 그러면 폈자를 해가 살펴보니 하든지 아이고 내 방에 전기불이 희미해가 그래요.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입히고 신겼던 것임을 확인하니 누가 아버지가 이것이 바로 내 자식이었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하는 순간입니다. 유골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여기는 또 이랬습니다. 입었던 속옷에 피를 짜서 글을 새긴 글자를 보니 32, 33 응신이라는 뉴스를 보던 아버지의 심정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내가 이거 쓰면서 어제 저녁에 내가 눈물 나더라고. 내가 그 집 아들 같아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48대 원을 세우고 48가지의 원을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나도 두 아들을 따라서 가겠다고 거기에서 단식을 하고 갑니다. 세우고 두 아들의 뒤를 따랐는데
천상에 있는 부인과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졌겠죠. 금생에만 만나고 나면 다음 생에도 항상 그 가족을 생각하는 나, 그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끝난다. 절대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제석천왕의 위실력으로 아버지의 영혼도 부인과 두 아들의 정성으로 제석천에 태어나게 되었다. 큰 아들인 조이와 작은 아들 속이가 탄배가 파도에 밀려 도착한 섬에 아들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도착한 섬이 통일하게도 보타산과 낙하산이니 그래서 보타 낙하산이라고 부르며 합쳐가 부른다 요 말입니다. 각각 산이 두 개입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아미타불이 화연하시네. 관음 그다음에 뒤에 고나 세지는 대세지, 그다음에 고나 아미타불의 성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관세음보살이 조이고 전생에, 대세지보살이 전생에 속이고, 그 아들 두 형제의 아버지가 아미타불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타전에 가면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보좌에서 전생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전생의 아버지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라고 하는 조이라고 하는 큰아들과 속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나 거느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 모신 법당에 절할 때 눈물이 안 흐르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기나긴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는 48대 큰 우원의 수행공덕으로 스방정토 극락세계의 주인으로 있는 부처님인 아미타불이 되고 아미타불을 보좌하는 왼쪽은 전생의 조이였던 큰아들은 관세음보살이 되고 아미타불을 보좌하는 오른쪽은 전생의 속이었던 작은 아들은 대세지보살이 되어 미타 삼존으로 현재 우리들 앞에 미타전이라고 하는 법당에요 말입니다. 법당이 아니고 법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 모신 미타전에 가서 삼배하고 가세요.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불자 형제 여러분들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여러 수천 수만 년 전의 부자지간이었다는 것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법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